잠깐 짧게 제가 집에 귀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끊었다가 시간이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할 거야. 우리 집에 귀신 있나? 나만 느끼는 건가? 그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뭐야? 옛날에 이렇게 하면 귀신 뭐 보인다 이렇게 보면. 아, 옛날에 12시에 화장실에서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지. 해봤어요? 전 해봤어요. 해봤죠? 진짜 무섭게. 어? 그러니까 조용히 해! 엄마가 이제 자라고 하더라고. 저 그냥 12시 되면은 거울에 거실에 가서 불 다 끈 상태에서 거울 앞에 그냥 서 있었던 적은 있어요. 그냥 봐요. 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왜? 뒤에 뭔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확 보고 있어요. 오, 그럼 좀 무섭다. 무섭죠? 아, 근데 그걸 느껴봤어요. 주변에 공기가 어떻게 잘라지나. 누가 싹 지나가는 느낌 받을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훅 지나간다? 무섭겠죠, 뭐. 아, 그럼 반대로 귀신을 부르는 방법을 알려줄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줘. 귀신을 왜 불러요, 제가? 아니, 무슨 우리가 고스트 헌터도 아니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무당들은 당연히 느낌이 오겠지. 갔을 때 오싹하다가 뭔가 보인다던가 그럴 텐데,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집에 소리가 날 게 없어. 근데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도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야. 그럼 사람들은 또 이러겠지. 우리 집 빌라가 30년 돼갖고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럼 이것도 귀신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또 비아냥거릴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귀신을 집에서 보고 요걸로 인해서 꿈에서도 자꾸 겪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얘기하는 특징 중 하나가 이거야. 집에서 계속해서 나는 방에 있는데 거실 화장실, 그러니까 거실의 부엌에 누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게 처음에는 누가 있나? 이게 되다가 소리가 자꾸 나기 시작해. 거실에서 누군가가 있는 소리, 화장실에 누가 있는 소리, 부엌에서 누군가가 방금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그 인기척도 같이 느껴져요? 그럼. 아, 거기서 좀 이렇게 갈리겠다. 인기척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난 느껴지면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또 느껴지면 가. 또 안 느껴지면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떨어졌거나. 근데 이게 반복돼야 돼. 그냥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야 돼요. 전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한 번씩 나거든요. 자주 나진 않는데. 그럼 그게 귀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본 사람들이, 집에 있는 귀신을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이게 반복돼요. 집이 오래되었고 막 나무가 막 삐걱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거는. 또 하나는 TV가 저절로 켜져요, 자꾸. 삥 하고 혼자 켜진다는 거죠? 혼자 켜져. 근데 이거는 나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 여러 명한테 들었어, 이 얘기를. TV가 계속 자다가 이렇게 탁 눌러서 이제 이런 분들이 분명 댓글에도 있을 거야. 저도 자다가 자주 눌러요 이랬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싹하게 TV가 켜지는 느낌이 있어. 귀신은 영화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집에서, 잘못된 집에 들어와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최근에 오셨던 분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집 잘못 들어와서 거의 사람이 해골처럼 폐인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조금 예민한 사람이 느낄 수 있을 텐데 집에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 무슨 냄새요? 약간 쾌쾌한 처음 맡는 냄새? 쾌쾌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하수구 냄새도 아니고 무슨 쾌쾌한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어쨌든 기분 나쁜 냄새가 자꾸 나. 그냥 나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저는 항상 저희 집에 햇빛이 아예 안 들어서 그냥 습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디퓨저랑 항상 이걸 맨날 시시 때때로 뿌려요. 그리고 싱크대 청소부터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집 냄새일 수도 있고 그냥 본연의 집 냄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집에 쾌쾌한 냄새가 자꾸 계속해서 난다. 그럼 뭐 오래되고 그런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고 그런 거랑 달라요. 그리고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얘는 아닐 거. 왜냐면은 여기서도 이제 못 느끼면은, 우리 인간이 못 느끼면 이제 꿈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가위에 눌린다거나 자기 모습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해. 아, 그게 가위부터 시작이구나. 아니, 쾌쾌한 냄새가 진짜 나서 지인들 이렇게 놀러 왔을 때도 제가 항상 이렇게 하고 나가도. 근데 그걸 너만 맡아야 돼.
아, 예를 이렇게? 들어서 같이 온 사람도 아. 아유 냄새나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건 아니야. 아, 그거는 아니. 이제 집 냄새. 아, 집 냄새. 총각 냄새. 아니 저 진짜 이거 많이 해요, 이렇게 정말. 아니 그걸로 감춰지지 않는 그 특유의 남자들만 냄새. 산 집의 냄새. 근데 본인은 이제 호라비 냄새 걱정해야 되는 거 알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건물에 무당이 산다거나 혹은 너무 신봉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있으면 그런 기운을 또 받나요? 아, 막 그 중요하지. 사람들이 무당 있는 터에 귀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 왜냐면은 근데 이거는 종교적으로 일단 무당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당 자체만으로도 싫어. 무당이 우리 집 오는 것도 싫고 우리 건물을 같이 사는 것만 싫어.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전제를 빼고 진짜 오롯이 무당이 사는 터가 안 좋을까를 얘기해봤을 때 여기에 조건은 무당이 옳은 신을 모시고 있다라는 조건이 되면요. 사실은 무당은 계속해서 그 터를 닦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점을 봐야 되고 내가 어쨌든 비과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루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터가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게 옳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터를 정말 잘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야. 근데 내가 터를 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집마다 집값이 빡 올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우연히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싸게 사게 됐는데 그 집이 막 재개발되면서 막 엄청 뛴 거야. 그 돈을 확 벌고 그 돈으로 또 샀는데 또 거기가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터를 되게 잘 닦는 무당들은요 거기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무당을 우리 건물이나 이런 데 데리고 오는 부자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터를 계속 빌어줘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건 좀 달라. 그 사람들이 뭐 무당이 있던 집에 이사를 가갖고 뭐 무당이 있던 곳에 가서 제가 뭐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뭐 우리 옆집에 무당이 살아서 저도 기운을 같이 받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무당이 뭐 제대로 된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제대로 된 신내림 받고 제대로 된 점을 보는 무당이라면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억측이네. 이거는 그날 촬영한 날에 누가 똑똑똑 하더래요. 누구세요? 열었는데 검은색 그냥 물체 형태라고 해야 되나? 강도처럼 방에 시체를 던졌대요.